라운드의 지난 이야기. 얘들아, 내 여행 경품 작성했는데 딱 가면 데리고 있겠습니다. 뭐야? 가면? 야, 민정 선생님. 아, 내가 말 거지. 네. 열심히 있어. 내가 지금 바로. 너구나 그거 진정사기래. 아. 어디 갈 필요 있나?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복권 놀자. 예.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들의 동거 생활. 라이프 온 데이 식스. 아, 심장이 왜 이러지? 막 쿵쿵 다리 쿵쿵 다 싱쿵싱쿵 하는데. 왜? 뭔 일 있냐? 경배 너 몰라. 오늘 상준이가 우리 합주실 계약하고 온댔잖아. 맞다. 우리 합주실 그때 같이 본 거. 반지야. 에, 반지야도 어디야? 요즘 월세가 얼만데? 잘 됐겠지? 오! 성진이다! 어떻게 됐어? 계약 잘했어? 빨리 말해줘. 야들아, 그 합주실 이때가 왜? 안 됐어? 마음껏 쓰라 마. 아! 예! 아유, 월세 좀 깎느라 좀 힘들었다. Unbelievable! 나 지금 당장 가야지. 어? 김우빈이구나. 아니, 너무 감격스럽잖아. 니넨 안 그래? 응, 안 그래? 응, 알겠어. 그럼 내일부터 써도 되는 건가? 당연하지. 우리 당분간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짐 좀 챙겨온나 해. 알겠나? 네. 곰팡이 아! 제거제는 내가 샀다 해. 알았다! 그리고 다음날. 와,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합주실 역사의 시작이지. 잠깐, 좀만 심호흡하고. 동훈아, 문 안 열어? 네. 어? 저 소리는. 아, 김우빈 또. 크라이? 실하냐고, 우리 합주실 생긴 거. 응, 실아야. 응, 알겠어. 자, 그럼 문 연다. 하나, 둘, 셋. 어? 근데 이래 쪼매놨었나? 윤도훈씨 방금 뭐라 했지? 아니 너무 좋다고. 아, 너무 좋다. 그래. 그래.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라. 근데 니들 짐물 뭐 한 무더기 쌓았네. 뭐 갖고 왔는지 한번 보자. 스탑 스탑. 영현 너 이거 인덕션이잖아. 키친에 있던 거 그냥 뽑아온 거야? Nope. 나 인생 틈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. 이게 19 인덕션이라는 건데 말이야. My life. 내 삶의 질을 완전 높여준 아이템 이런 말이지. 그게 왜 어떻게? 가끔 센치해질 때 집에서 혼자 삼겹살 먹고 싶잖아. 응? 센치해질 때? 자고 싶다 이거. 아이고. 그치. 뭔지 안다. 나도 안다. 근데 또 집에서 고기 먹을 때 부엌에서 고기 굽고 가져와서 허로록 먹고 또 부엌 가서 고기 굽고 흐름이 끊긴단 말이지. 근데 이건 식탁에 놓고 굽자마자 홀랑홀랑 먹을 수 있어. 얼마나 좋아. 식탁에서 따뜻한 샤브샤브도 먹을 수 있다고. 완전 꿀템스. 아, 그래서 네가 어제 식탁에서 5시간이나 말이 뭐. 근데 이걸 왜 다린 합주실에 가져온 거야? 아니 합주하다 배고프면 어떡해. 그래 그럴 수 있지. 난 이해한다. Yes, 그래 같이 있으면 되지 뭐. 땡큐. 근데 김원필이 니는 뭐 빈소이가 뭔 커다란 집게 만들고 왔노? 야 이게 매직기라는 것이다. 뭔 마법이고. 그게 뭐 사연이라도 했나? 맨날 푸고 댕기대. 나 김원필 이 매직기를 만나기 전과 후로는 아니지. 그 언제였나? 김원필의 초딩 시절. 아, 학교 안 간다고. 학교 안 가. 원필아,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. 어? 습? 지금 비 오잖아. 비 오면 머리 곱슬거리고. 그럼 애들이 이렇게 놀린다고. 아이고 귀엽네 우리 원필이. 원필아 너 파마했어? 우리 엄마도. 이런다니까. 나 오늘은 학교 안 갈 거야. 절대 안 가. 야 귀엽네. 엄마한테 누가 소리 질래.
왜? 누나는 또 뭐? 하, 이리 와봐. 와서 앉아봐. 뭔데? 머리는 왜 만져? 자자자자. 이렇게 저렇게 쫙쫙쫙쫙쫙. 이리 와, 차렁차렁. 어때? 헐, 대박. 누나, 나 이거 주세요. 어? 줄 거지? 정말로 정말로 난 이거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. 평생 내 친구. 오호, 그래요. 각자 뭐 이런 물건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. 예. Yeah. 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은 거. 도훈아, 뭐 니는 뭐 그런 거 없나? 나? 없지. 니넨 모를 거야. 나 사실 여름만 되면 밤마다 싸움한다. 엥? 누구랑? 바로 헐. 여고 여고 이 모기 자식들. 황마. 너무 짜증. 모기랑 싸운다고? 도훈이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. 얘네들 얼마나 영악한지 모른다. 분명 아무 소리 안 들려서 불을 끄잖아. 그러면 귀신같이 들린다고 이 소리가. 근데 불을 켜면 안 보여. 그래서 다시 불을 끄잖아. 그러면 또 와, 그래서 불 켜면 또 안 보여. 미쳐 뿐다 진짜. 그래서 뭐 네 인생템이 뭔데? 모기냐? 아, 아니지. 내 지금 말할라 했지. 모기장 텐트. 여름엔 거기 쏙 들어가서 자면 된다. 그거 없었으면 내 여름에 한숨도 못 잔다. 올 여름도 야만 민다. 그렇구만요. 네. 근데 니들 왜 나나 물어볼까? 그래, 그러면 내가 알아서 물어볼.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. 오케이. 나는 이거 휴대용 돌돌이. 어. 와우, 역시 클린맨. 클린맨. 와, 저거 자꾸 내한테 들고 와서 등짝에 돌돌돌돌돌. 무슨 마사지 해주는 줄 알았다. 돌돌돌돌. 아, 방탄제 하지 마라. 오, 발연기. 이것이 말이다. 집에 있는 거랑은 또 달라요. 갖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맣게 한 손에 쏙 들어가지요. 와우. 네, 이렇게 덮개를 싹 씌워주면 끈끈이 묻을 일도 없고 주머니에 샥 넣었다가 뽀시래기 흘렀을 때 바로 돌돌돌돌. 이거야말로 현대인들의 필수품. 리필 테이프도 한 박스 쟁여놨으니까 이게 내 같은 애들한테는 진짜 레전드 템이거든. 레전드. 어, 윤도훈 씨. 네. 그새 또 흘린네. 이어서 왜 하스 먹지 말라. 살려고 먹었다. 살려고. 아, 근데 재영아, 네 필수템은 또 뭐야? 예전엔 없어도 그냥저냥 살았는데 지금은 없으면 못 살겠는 거. 있어서 너무 좋다. 이런 거. 나는 얘들아, 나는 너네들이지. 아, 우리가 아이템이야. 우리가 아이템 정도 아이템 물건. 아, 그래. 그래. 뭐 재영아, 그런 거 치고 어디 가방이 제일 큰 거 아이가? 두 개인데. 그러게, 이게 뭐고 이게? 니는 뭐여서 뭐 시스러 왔나? 폰클레 줘야 지금 몇 개고? 아닌데, 얘 자러 왔나 본 것 같은데. 공룡 잠옷? 아닌데. 뭐냐 이거? 아닌데, 또 얘 운동하러 왔나? 배드민턴 채가 또 여러 개 있는데. 자자자, 연습합시다 우리. 잠깐만, 네, 이따 카메라 세팅만 하고 우리 연습하는 거 찍을 건데 이게 다 역사가 된다. 녹화 누른다. 뿅.